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 별 내실이 없는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것일까요? 1년 전 KBS의 전 보도국장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9시 뉴스에 꼭지를 늘리느라고 골머리를 앓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순방에 대한 친정부 언론들의 집중 보도는 당연히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최윤원 기자가 분석해보니 해외 순방은 지지율 관리 면에서 남는 장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뉴스타파는 이 13번의 순방을 전후해 한국 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해봤습니다. 귀국 이후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9차례, 하락은 4차례에 그쳤습니다. 지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취임 후 두 번째 순방인 2013년 6월 중국 방문 이후입니다. 출국 전 53.5%였던 지지율은 귀국 후 62.6%로 8.8%포인트 올랐습니다. 순방 외교에 대한 주요 언론의 칭송 일변도의 보도도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9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4일 동안 모두 18건의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방문 소식은 대부분 9시 뉴스의 앞부분에 집중 배치됐습니다. 인식을 자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 2013년 5월 미국 방문 때의 15건보다 더 많은 리포트를 쏟아부었습니다. 변화는 늘 중도에서 일어나잖아요. 예,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쏠려가냐에 따라서 그 조사 결과치가 달라지잖아요. 그 해외 순방 갔다 오면 뭔가 성과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올 테니까 노출되죠. 대통령의 활동이 뭐 저 사람이 뭘 하고 있구나 라고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오르겠죠. 해외 순방 이후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때는 중국 방문 이외에도 2013년 5월 미국 방문, 최근의 중남미 3개국 방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 모두 오차 범위를 벗어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한 9건 중 나머지 6차례는 오차 범위 내 상승이었습니다. 하락한 4건도 모두 오차 범위 이내였습니다.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거나 최소한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순방에 나가기 전 각종 악재가 터져 나왔어도 귀국 이후 지지율은 상승하거나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공약 파기, 진영 복지부 장관의 항명 사태, 문창극 총리 후보자 과거 발언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거나 현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일주기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겹쳤던 지난 4월에도 중남미 순방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정치 지도자의 높은 지지율은 그 자체가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실정을 거듭해도 지지율만 높으면 문제를 덮어버리고 잘못된 정책도 그냥 밀어붙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정치나 깜짝 이벤트를 통해 인위적으로 지지율을 높이려는 게 일상화됐고 해외 순방도 그런 이벤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지율 자체가 순방 기간에 잠깐 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이벤트성 지지율이에요. 그게 그 지지율이 계속 간다고 보장할 수 없는 지지율이죠. 그런데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의 지지율의 상승이 있으면 그걸 또 홍보의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교 순방 외교가 좋은 성과를 냈다. 국민들도 거기에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고. 주요 매체를 동원한 홍보와 선전이 일시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민심은 말 그대로 무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지율을 장기 추세로 보면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